감사합니다. 힘들어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법을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을 당연히 할 사람이고요. 지난번 두 번의 재선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법을 어겨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이렇게 참석해줘서 고맙습니다. 정말 큰 빚을 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어떤 것을 드리기보다는 그 마음을 늘 갖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또 감히 그 마음을 제게 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또 더 큰 정치를 해보겠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 개소식은 여느 어떤 자리와는 다를 것입니다. 사실 축사도 부탁드릴 분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냥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그 마음이 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몇 분, 두 분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은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시진 않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받았고 그 마음을 큰 응원 삼아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제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저희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서였습니다. 공교롭게 오늘이 저희 부모님이 만나서 결혼한 지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49년 되는 결혼 기념일 날 아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태환을 있게 해준 저희 부모님께 큰 박수 주시면 두 번째로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드리는 인사였습니다. 정말 제 마음의 표현을 어떻게 제 마음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손한 마음을 담아서 큰 절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시민분들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이태원을 응원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태원에 큰 절을 올린 그 마음으로 시민 한 분 한 분 공손하게 섬기며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저의 큰 절을 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한 8년의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두마등처럼 스치기도 했고 또 어린 시절 유치원이라는 지역에서 그리고 충청남도 연비군 유치원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이 지역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 특히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서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도시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먹고 사는 일자리를 찾아 또 도시로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현실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바꿔보겠다고 10년 전 28살의 나이로 정말 호기롭게 세종시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제가 출마했던 이유는 사실 당선을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앞으로 정치의 꿈을 갖고 있는 이 도시가 제가 살아온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새롭게 2012년 탄생이 되었으니 사실상 처음 있었던 2014년 지방선거에 도전해보겠노라 말씀드렸고 저의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에서 나고 자라며 느꼈던 안타까운 이야기 그리고 그걸 청년 이태환이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이태환이 우리 지역의 문제를 이 지역인 제가 이 지역 사람인 제가 풀어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대였던 제가 처음 선거운동을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저의 당선을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아,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제가 당선될 것이라는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최연소 광역의원이라는 타이틀까지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 타이틀이 정말 무겁게 느껴졌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그런 현실을 극복해보고자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작했던 신봉수당학교 교통지킴이 활동은 저에게는 당연히 매일 아침 해야 될 일이었고 우리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말 너무나도 해야 되는 저의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신봉초등학교 앞은 과속 신호카메라 설치되고 또 가감속 교차로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또 변화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의 안착 기반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도 했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 제 역할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세종시의원으로 일해왔고 감사하게도 시의회 의장이라는 직책까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우리 시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꼈던 예산 심의의 현실적인 벽, 그리고 조례를 심사하면서 느꼈던 조례의 한계, 이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하고 필요한 예산, 국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 한계가 있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국회의원이 되어서 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국회의원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법을 바꾸고 예산을 세우는 일,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해보고자 나섰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균형발전의 상징도시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이러한 일들은 저뿐 아니라 모든 후보자들이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지역을 대표로 하는 정치인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 공약으로 교육과 돌봄 그리고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를 하는 가장 큰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제는 법을 어떤 법을 바꿔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에 도전했고 출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뜻밖의 분들이 많이 와주시게 되고 정말 감사한 마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으로 살면서 겪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살기 좋은 세종시를 반드시 만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보답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딱 선거가 4월 10 선거일이 24일 남았습니다. 24일 뒤 이태원이 세종시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1%씩 지지율을 올린다면 24일 뒤면 24%가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매일 24일 동안 세종시 을지역구에 계신 분들을 찾아 하루에 10명씩만 24일 동안만 이태원을 지지해달라, 이태원을 응원해달라 해주시면 24%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태원을 위해서 24일 동안 매일매일 하루 30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이태원의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고 이태원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정말 세종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왔고 그리고 제가 살아갈 세종시 정말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선도 도시로서 그리고 세종시가 다른 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도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써놓긴 했는데
써놓은 거 읽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긴장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곳이나 이 사회 진행을 해준 서지연, 저의 사실 지역의 후배이자 동생입니다. 너무 고맙고요. 사무장 맡아주시는 우리 이기준 사무장님 정말 감사하고, 또 앞에서 지금도 함께 들고 계신 우리 한상선 작가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